역시 그 여자보다 내가 더 잘 어울리겠는걸? 예쁘다. 이제 그 여자만 사라지면 모든 게 다 내 거가 될 수 있겠지? 이 옷도, 이 집도, 그리고 요맨 씨도, 또 우리 아이들까지. 요맨 씨도 좋아할 거야. 나보고 예쁘고 자상하다고 했으니까. 아줌마, 아줌마, 그거 저희 엄마 옷이에요. 방금 너 뭐라고 했어? 내가 이제부터 네 엄마인데? 자, 리아야. 이제부터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거야. 해봐. 무슨 소리예요? 아줌마는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아니라니. 밥 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빨래하고 엄마가 해주는 역할을 내가 다 해주는데 내가 엄마지? 그럼 누구야? 아줌마는 엄마가 아니야. 왜 우리 엄마 옷 입고 우리 엄마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쬐끄만한 게 맞고 싶니? 엄마 말을 안 듣는 아이는 혼나야겠지? 그리고 엄마가 아닌 정확한 이유는 가족 사진에 아줌마 얼굴이 없잖아요. 우리 리아 안 되겠네. 말 안 듣는 아이는 추운 베란다에서 한 시간 서 있어. 한 시간 뒤에도 엄마라고 안 부르면 그땐 두 시간이야. 할머니를 주세요. 너무 좋아요. 거기서 반성하고 있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 계세요. 아, 안 계시나? 누구세요? 아, 네, 저는 여기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떡 드리려고 왔어요. 아, 네, 제가 여기 안 사람이에요. 아, 사모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아, 진짜 듣기 좋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봐요. 아, 사모님 여기 동네에 오래 사셨나 봐요? 그건 아닌데, 우리 남편이 여기 살고 있으니까 멀리서 왔죠. 아, 그렇구나. 저도 여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서로 많이 물어봐요. 아, 좋아요. 어쩌지? 엄마한테 빨리 이사실을 말해야 돼. 맞아. 좋았어. 빨리 가서 말하자. 살금, 살금. 엄마한테 빨리 전화. 어디에 전화하려고? 가족 사진에 내가 없으니까 내가 가족이 아니라고? 그럼 잘라버리면 되지. 완성이다. 우리 딸 새로운 가족 사진 마음에 들지? 여맨 씨 옆은 너처럼 늙은 여자가 아니라 나처럼 젊고 예쁜 사람이 어울려. 아, 드디어 퇴근이다. 애들은 잘 있으려나? 어? 안녕하세요. 이번에 잉여맨 집 옆에 이사 온 이청년입니다. 아, 그래요? 아, 저희 집 바로 옆에 오셨네. 어? 잉여맨네 집이요? 아, 네네. 어, 그럴 리 없는데? 아까 전에 거기 집 사모님이라고 하셔서 제가 떡 드렸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 집 사모님인데? 오, 아닌데. 분명 사모님이라고 했는데요. 잉여맨 아내라고. 네? 뭐라고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봐요. 어, 네, 알겠습니다.
리아야! 요르루! 이게 뭐야? 요르야! 리아야! 요르야! 리아야! 이게 뭐야? 대체? 시끄러워. 조용히 있어. 그래, 조용히 있어야지. 넌 도대체 누구야? 너는 엄마 자격이 없어 보여서 말이야. 내가 이 집에 엄마가 되려고. 뭐?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넌 엄마 자격 없어. 바쁘다고 매일 아이들한테 신경도 못 써주고 밥도 안 해주고 매일 일에만 정신 팔려있는 너보다 내가 더 이 집에 어울리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어떻게 남의 소중한 가정을 탐할 수가 있어? 나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면 너보다 더 가정에 충실할 수 있었어. 이제야 찾은 거야. 잃어버렸던 내 가족들을. 진짜 베이비시터를 대신해 내가 오길 정말 잘했어. 리하, 요르르. 내 아이들을 낳아줘서 고마워.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내 아이들이라고! 아무리 소리쳐봐도 소용없어. 이제 내 가족들이니까. 여보! 나왔어! 우리 여보 왔나 보다. 입 좀 닫고 있어. 여보, 금방 갈게요. 여보, 얘들아! 어? 아, 오셨어요. 오늘 저녁 맛있게 차려놨어요. 아, 네. 아, 혹시 애들은 어디 있나요? 위층에서 군이 자고 있어요. 방금 재웠거든요. 아, 그러면은 저희 와이프는? 오늘 야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오늘 여민 씨랑 저랑 단 둘이네요. 네. 차린 게 엄청 많네요. 어이구. 밥부터 드시겠어요? 아님 목욕? 아니 괜찮아요. 밥부터 먹을게요. 아, 그래요? 차린 게 별로 없지만 먹어봐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여민 씨. 네. 엄마, 제가 불을 드릴게요. 리아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실은 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아줌마가 저희에게 진짜 엄마는 자기라면서 엄마라고 부르라고 강요하고 싫다고 하니까 저를 가둬놨어요. 얼마 전 엄마도 알다시피 날 다람쥐라서 쑥 하고 도망쳐 나왔죠. 역시 우리 아들이야. 빨리 올라가서 그 여자를 잡아야 돼. 여민 씨, 이제 솔직해져 봐요. 당신도 당신 옆자리에 나 같은 여자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죠? 이제 그런 여자는 있고 나를 생각해요, 여민 씨. 이러지 마세요. 당신께 될 준비가 되었어. 당신도 내 것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이러지 마세요. 요민씨 왜 날 피하는 거예요? 요민씨도 솔직히 이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좀 솔직해져봐요. 나 진짜 미치기 직전이니까. 요민씨 사랑해요. 지금 당장 우리 여보 옆에서 떨어져 이 사이코 정신나간 여자야. 당신이 어떻게... 분명 묶어놨는데... 여보! 빨리 이쪽으로 와! 여보! 가긴 어디 가요, 여매씨! 나만을 두고 가지 말아요! 너! 너 나를 아주 물로 막겠다! 마광사 세포! 여매씨! 뿅!
좋아요. 안녕.